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3분의 2 능선을 넘었습니다. 형용사 파트입니다. 형용사. 형용사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열심히 단어 외워야죠. 자, 베스트 30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여러분 교재는 320쪽이죠? 형용사 그러면 adjective입니다. 자, 그래서 ADJ라고 하는 이니셜로 표시되어서 설명되면 형용사죠. 근데 형용사는 우리말의 특징과 영어의 특징이 좀 달라요. 영어는 동사 중심 언어예요. 나는 사랑합니다, 그녀를. 이때 우리는 목적어를 먼저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영어는 수로를 얘기하고 목적 대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형용사라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명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름다운 강산, 그죠? 활기찬, 그죠? 대한민국. 이런 식의 형용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면 사실 우리말의 의미와 같아요. 근데 영어는 좀 틀려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어요. Mission Impossible, Something Special, 그죠? 여러분, 이번 주말에 뭐 특별한 일이 있냐? Is there something special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특별한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Something special. 자, 이러다 보니까 형용사란 놈이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지금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특별한 어떤 일. Something special. 그런데 결국은 해석할 때 형용사 명사를 해석하고 형용사 명사를 해석해서 형용사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형용사의 의미를 먼저 해석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말로 전환할 때 이렇게 뒤에 오면 얘가 이런 부사구라든지 이런 게 얘를 수식할 때이 형용사가 뒤로 주로 가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영어는 앞에 가분수처럼 군더더기를 막 두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깔끔하게 사랑해. 오늘 밤 좋은 일이 많을 건데 행복한 시간을 즐겨.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랑의 결론부터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달밤에 분위기 좋은데 좋은 와인도 있고 친구도 많고 귀뚜라미 소리에 달빛 저무는 이 밤에 줄줄이 줄줄이 서술어가 앞으로 막 수식어가 붙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죠? 널 사랑할 것 같아. 그것도 우회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어와 국어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명사라고 하는 녀석을 형용사가 뒤에서 서포팅할 때는 이런 부사구나 부사구가 뒤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앞에 무거운 것들을 두고 두지 않고 뒤로 보내려고 하는 성향이 가주어, 가목적어 이런 것들이 생긴 것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건좀 어려운 얘기로 해서 수식한다 그래서 한정 용법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럴 수 있죠. I 씁니다. am 그리고 happy라고 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면 이 happy가 행복한 나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나는 존재합니다. 행복한 상태로. 그래서 얘가 행복한이라기보다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아프지 말고 행복해져. 결과적으로 수로 자리에 있는. 그죠? 동사 뒤에, 수로 뒤에서 이 수로의 뒤에서 보충해주고 있는 말이야. 누구를? 주어를. 그래서 이때 얘를 주어를 보충한다. 주격 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격 보어 자리에 있는 형용사라든지 또는 나는 알았습니다. I found, 뭐가? The rumor. 그 소문이. 그죠? False. 거짓임을. 이렇게 씁니다, 영어는. 자, I found the false rumor. 나는 그 거짓 루머를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나는 알았어요. 그 소문이 거짓임을. 이래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이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결국, 알 사람은 알았을 거야. Mino is happy. Mary is happy. My parents are happy. I found the rumor false. 결국
주어를 보충한다, 목적어를 보충한다. 여기는 해석하고 달라요. 여기는 형용사가 명사다, 형용사한 명사라고 해석하지만 밑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형용사하다라고 이렇게 형용사를 오히려 나중에 해석하는 의미의 자리에 형용사. 이것을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용법을 먼저 형용사에서는 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한정한다, 수식하는 거냐, 서술한다, 보충하는 거냐의 차이가 문장 속에서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reading comprehension, writing, upper 이런 건 모두 형용사가 보이면 여러분들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아니면 앞뒤에 명사인지 대명사인지 요거를 빨리빨리 캐칭해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능력, 요것을 리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싹 읽고 났더니 소름 돋는 어떤 느낌이 쫙 오는 그러한 feeling, 이것이 바로 그죠? comprehension. 그래서 reading comprehension을 정확하게 하면 글의 의도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최종 목적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형용사 해석하고 명사 해석한다. 뒤에 있든 앞에 있든. 하지만 명사 대명사 해석하고 형용사 해석한다. 명사 대명사 해석하고 형용사 해석한다. 이런 관계를 서술적 용법, 이런 관계를 서한정 용법이라 한다. 그래서 형용사는 여러분 보세요. 320조. 두 개 다 하는 것들이 형용사의 일반 원칙이겠지만 서술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고 주로 A자형 형용사,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 명사 앞에서 much, many 그래야지 many, many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many ideas 그래야지 much ideas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와 양의 개념의 형용사, 그리고 서수와 기수의 위치, 그 다음에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복합 형용사의 역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어수는 어떻게 될까, 전치 수식하는 형용사, 후치 수식하는 형용사, 즉 명사를 두고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도 있고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도 있어. IBLE, ABLE, 뭐 FUL, IAL, IVE 이런 것들은 그죠? 뒤에서 수식하잖아요, 앞에 명사를. 자, 그래서 거기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한정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포인트 네모 안에 있죠? 그렇죠. ER로 끝난다, EN으로 끝난다, the only, the very, the same, the main, this, that 이런 것들은 명사 앞에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4번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otal, utter, principle, 그 다음에 extreme, lone, mere 이런 거는 명사 앞에만 쓴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거기 후치 수식할 때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후치 수식할 때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는가. 1, 2, 3, 4, 5번 그런 것들이 경우의 수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호자리에 단독으로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겁니다. 자, A자형 형용사예요. 보세요. She looks like an angel. 그녀는 천사와 같아요. 그럴 때 얼마나 좋아. 근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unlike를 딱 주는 거야. 이리 쓰면 안 돼. like니까 얘를 뒤에 둘 수 있는 거지 unlike는 단독으로 쓰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 자리에 만약에 unlike를 줘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단독 쓰는 형용사를 뒤에 명사구를 붙여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외워야 됩니다. alive부터 unlike까지 얘들은 혼자서 보어 자리에 쓰인다. 주격보어든 목적격보어든 명사를 뒤에 두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content, fond 이런 것들, los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보세요. That's right. 그러면 그게 옳아. 그래서 옳은이란 뜻이죠. 형용사 옳은, 그죠? 옳다의 옳은. 그런데 raise your right hand 이렇게 raise your right hand라고 쓰면 이때는 얘가 오른쪽의란 뜻이죠. 오른손이 아니야. 오른쪽에.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의 한정 용법의 의미,
그 자리에서 서술용법의 의미가 다른 형용사도 있는 거야. 생각해봐.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은 언어의 모습입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존재하듯이 단어들도 언어도 각양각색의 특색이 있겠죠. 물론 공통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certain, present, late, right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거기 수량 형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여러분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영어를 배우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뭐 중등, 중학교 과정, 뭐 초등학교 4, 5, 6학년 과정 이런 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가르치는 형용사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그죠? 쉽게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many 수적인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복수명사 나옵니다. 자, 수적 개념에 a few 하면 몇몇의, few 하면 거의 없는 이런 개념. 그 다음에 much 그러면 당연히 양적 개념의 형용사로서 단수명사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a little 그리고 little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단수명사, 약간의, 거의 없는 이런 형용사죠. 그래도 거의 없는. 다만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느냐 단수명사가 나오느냐 하는 점. 그리고 얘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부정 의미를 가집니다. 봐, 이런 뜻이죠. There are few people in the park. 공원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왜? 늦은 시간이니까, 그죠? It's too late. There are few people in the park. 이때는 거의 사람들이 없다. 부정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들 같은 경우에도 부정 의미예요. 부정 의미라서 there is little chance. 작은 기회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자, in this case 이번 경우에는 가망성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의미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있죠. not을 붙여 not a few 몇몇 안 되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no few 엄청나게 많은 quite a few 엄청나게 많은 이런 뜻이 돼버려요. 똑같아. 여기도 수적 개념이라는 거야, 애들은 다. 그런데 밑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적 개념이지만 나러리들 양적으로 꽤 많은 노리들 꽤 많은 quite a little 꽤 많은 이렇게 의미를 붙여야 합니다. 띵띵.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보시면 323쪽에 거기 many라고 하는 것은 many a 단수명사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many 복수명사잖아요. 그럼 여기 옆에 지금 저 쓰듯이 여러분 알아두세요. many a 그러면 이 a가 뒤에 있는 단수명사를 지배해. 그리고 동사도 단수야. 하지만 말로는 많은이라고 해석해. 많은 많은 many a student 많은 학생이 동사 단수 좀 약간 그죠? 앞뒤가 안 맞는 뭔가 그죠? 역설 같은데 맞아 이렇게 해, 이게 같아요. 똑같아. 그런 개념이야. many a다 하면 단수 명사야. 그 점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323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거 보면은 두 가지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a deal이라고 뭐 good deal이든 great deal이든 a deal of의 개념은 단수명사 양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number of는 복수명사 그죠? a deal of는 단수명사 a number of는 복수명사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복수명사가 뒤에 동사를 지배해.
복수죠. 플루럴 복수예요. 근데 이게 A자가 있죠. 더자로 바뀌어. 정관사 더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더로 바뀌면서 넘버라고 뜻 더 넘버 오브 하면 복수명사가 뒤에 나오는 거 똑같아. 근데 위에 거에서는 이게 many의 뜻으로서 이게 many의 뜻으로서 복수명사가 동사를 지배하는 얘가 주어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 복수명사들의 그 숫자란 뜻이 얘가 주어가 돼. 그래서 얘가 주어 개념이라서 동사는 단수야. 이해됐습니까?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singular form 아주 아주 중요한. 그래서 a deal of 단수명사, a number of 복수명사, a good deal of 단수명사, a great deal of 단수명사, a good number of, a great number of 복수명사. 하지만 더를 쓰게 되면 number of 복수명사 동사 단수. 오케이. 그래서 323페이지 하단부 보세요. A large, great, good, quantity. quantity가 양이야. 그러니까 of 다음에 단수명사. A large, great amount of. amount가 양이야. of 다음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쓰면 안 돼요. 하지만 밑에 A large, great deal of도 단수명사고 narrowly들은 이거야. narrowly들. 꽤 많은, 꽤 많은, 꽤 많은. 다만 양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밑에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 동그라미 치시오. A lot of, lots of, plenty of.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래 놓고 여기다가 당연히 여기다 당연히 단수명사도 올 수 있고요. 복수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단수명사, 복수명사 다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4쪽에서는 관용 표현에서 거기 5번, 6번이 가장 그래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관용 표현의 하나입니다. 5번에 not so much as는 뭐뭐라는 조차도, 그죠? 뭐뭐조차도, 뭐뭐조차도 못한, 뭐뭐조차도 못하는. 자, not so much as read a book. 책조차도 읽지 못하는, 뭐뭐조차 하지 못하는, not so much as. 이거 잘 알아두시고. 대신, not a so much as be. 6번은, 자, 아주 아주 잘 나오죠? 6번은, 진짜, 비교 파트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체킹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Not so much A as B. 자, 그 밑에 같이 쓰셔야 돼요. Not so much A as B 밑에. 자, not A so much as B, less A than B, more B than A, B rather than A. 똑같아요. 동의요. 한번 써볼게요. Not A so much as B. 또 한 가지는 less A than B.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꾸준히 be rather than 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좀 실증나더라도 소리를 좀 내서 여러분 범위 안에서 뭐 독서실이면 할 수 없지만 not so much a as b, not a so much as b, little, less a than b, more b than a, more b than a까지 be rather than more b than a 이렇게 좀 연습을 해서 입에 자연스럽게 읽을 때까지 A라기보다는 오히려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이다 하다 B이다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B이다 하다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이다 B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거기 나와 있는 거 Pew나 Read은 셀 수 있는 명사를 뒤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 차이와 부정적 의미가 있다는 그런 점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 a few 조금 있는 긍정, few 거의 없는 부전, 가상 복수 명사 양 단수 취급, a little 조금 있는 긍정, 그 다음에 a little 거의 없느냐 아니 어짜 지우셔야 돼요. 그냥 little입니다. 어짜 지우시고 little 거의 없는 few 다음에 little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양적 개념. 물질 추상명사가 나온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 정리해 볼게요. Not a few, quite a few, a good few, no few. 적지 않은 꽤 많은 상당수의
수적 개념에 쓰는 말, 나러리들, 로리들, 콰이러리들, 그리고 a great deal of extremely, 이런 것들은 적지 않은 꽤 많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양적인 개념. 자, 그 다음에 only a few, 몇 안 되는 극소수의, 불과 얼마 안 되는 수적 개념의 의미, 그리고 no few then 하면 뭐뭐만큼이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수사, 기수 형용사, 기수 수사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에서 했습니다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왜 형용사에서 수사를 다루는가? 수사는 형용사죠. 명사 앞에 쓰였을 경우에, 그죠? 명사 앞에 쓰였을 경우에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 3, 4 이런 것들은 기수사.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 복수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지정된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To student 그러면 S 붙여서 두 명의 학생들이란 뜻인데 이 사이에다가 내가 이걸 써볼게요. To dozen, to score, to hundred, to thousand. 자, 여기 썼어요. 어? 2000, 2million, 2billion, 2trillion 썼는데 여기에 two students란 말 앞에 사이에 들어가도 얘들은 그냥 그대로 S 안 붙이고 얘가 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얘가 없어도 S 안 붙여요. 왜냐? 얘 자체가 열둘, 스물, 백, 천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갖는 지정된 수기 때문에 two dozen 하면 24, two score 하면 40, two hundred 하면 200. 근데 복수명사가 들어가죠. 그런데 막연하게 얘들을 수십에, 수백에, 수천에 이렇게 의미를 가지게 되면 이때는 여기에 다즌츠, 수십에 어부, 수백에 그 다음에 헌드 레즈 어부, 수천에 따우 전즈 오브 이렇게 해서 수십에 수백에 수천에 그리고 복수명사 이렇게 복수명사 이렇게 뒤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 수십에 복수명사 수백에 복수명사 수천에 복수명사 이렇게 표시할 때는 S를 붙인다.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 들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뒤 끝에 기수 측정단위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관사 A와 보이에 동그라미 치고 관사 A와 브레이크에 동그라미 치고 원과 빌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형용사 하는 거잖아. 형용사. 형용사는 and 뒤에 이어서 부사인데 형용사 부사는 급을 가지고 있어요. 급. degree를 가집니다. 형용사는 급을 가져요. 급을 갖기 때문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지 수, 단수, 복수 이건 명사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수를 부여한다든지 격을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사가 갖는 성질. 다시 말해 A하고 보이라고 써요. 그러면 관사, 명사 사이에서는 형용사, 부사 영역이니까 만약에 7살 그러면 seven years old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살의 한 소년. 맞는 것 같지만 틀려. 왜? 관사와 명사 사이에는 형용사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S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냥 seven 하이픈 쓰거나 생략하고 year old라고 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형용사 영역에는 플러스 S, 플러스 ES, 명사가 가지는 성격의 apostrophe S, S apostrophe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5페이지에 수사 거기에서 1번은 별표 하나, 4번도 별표 하나. 자, 일단 넘어갑니다. 연대는 두 자리씩 수 있죠. 자, 그런데 1803년을 만약에
183 그러면 안 되는 거지. 183라고 쓰지 않고 1803라고 하든지 1,800, 800, 800 and 3 이렇게 쓰든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질 고유 형용사라고 해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오. 327페이지. 아, Korea 하면 대한민국, Korean 그러면 한국 사람, 한국어의 이렇게 한국어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한국 사람, 한국어 또는 한국 사람의 한국어의 그 형용사로도 쓰이고 코리아는 명사로도 쓰는 거야. 그렇지만 코리아 그러면 명사 하나야, 대한민국. 그러니까 코리안 랭귀지 그래야지 코리아 랭귀지라고 못 쓰는 거야. 대한민국 언어가 아니라 한국 사람의 언어, 한국의 언어 그래야 된다는 거지. 코리안 랭귀지, 코리아 랭귀지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는 고유명사 앞에 덜을 붙여. 자, 센스 있는 학생들은 327페이지 국민 전체 오른쪽에다가 코리언즈 앞에 더, 더를, 정관사 더를 쭉 밑줄을 쳐봐요. 쭉 한번 스키밍하면서 한 가지 발견해봐. 무슨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렇죠. N자로 끝나는 멕시칸, 러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얘들은 S가 붙었지. 발견? 오케이. 근데 스페니쉬, 차이니스, 자페니스, 프렌치, 잉글리쉬 얘들은 S 없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the English, the Spanish, the French, the Chinese 이런 것들은 S가 없어도 복수 취급해서 대한 the French, 프랑스 사람들, the English, 영국 사람들, the Spanish, 스페인 사람들, 그죠? the Chinese, 중국 사람들, the Japanese, 일본 사람들 있습니다. 복수 취급한다는 거야. SE로 끝나서 복수형이 아닌데도. 그거 포인트. 자, 나머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28쪽에 보시면 형용사에 주의할 구문. 그래서 행복하다, 걱정이 된다, 유감스럽다, 자부심이 있다, 놀라다, 기쁘다. 요거 지금 느낌이 사람의 어떤 감성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사물이 얘들은 주어를 쓸 수 없어. 자, 사물이 두려워해, 사물이 미안해해, 사물이 흥분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주어로 하지 않는 형용사 별표 두 개 칩니다. 자, 여기로 오십니다. 자, 이게 이제 별표 두 개짜리 난이도 형용사라는 거예요. 별표 두 개짜리 난이도 형용사. 자, 요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난이도 외우기 쉽게 가중필 육해편리 이렇게 외우세요. 저처럼 외워. 이게 학문적으로 체계가 잡힌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쉽습니다. 난이도 형용사, 가중필 형용사, 육해편리 형용사. 난이도 어렵고 쉽고 difficult, easy, hard, tough. 자, 가능한 possible, 중요한 important, 필요한 necessary, 자, 유쾌한 pleasant, 편리한 convenient. 자, 이런데 얘들은 다 우리 인간 사람 주어 안 돼요 이런 거야. 난이도 가중필 육해편리, 난이도 가중필 육해편리, 난이도 가중필 육해편리. 그런데 결국 위에 거는 사람이 안 되니까 for 목적어 쓰고 사람을 여기다 쓰고 to 부정사 구문을 진짜 주어로 쓰면서 가짜 주어를 여기다 딱 쓸 거예요. It is difficult, easy, hard, tough for me to 동사 원형 씁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대신 for 목적어 to 부정사도 쓰지만 대절도 함께 진짜 주어로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 똑같아, 이하 동물. 그러면 위에 거 하나 다른 점이 뭐야? 그쵸? 얘는 대절이 안 된다는 거야. 대절을 진짜 주어로 못 써. 이런 걸 찾아내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329쪽에 2번, 난이도 가정필 형용사, difficult, hard, tough, easy. XS 봐봐. We are difficult to please him. It is difficult that we please him. 안 되잖아. 그런데 주의해야 돼.
거기 첫 번째 he is difficult for us to please는 circle O라고 돼 있지. 왜?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 O라고 돼 있는 이유는 뒤에 to please, please라는 게 비위를 맞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lease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을 주어 자리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언뜻 보기에는 difficult라는 난이도 형용사 앞에 사람이 주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 for 목적어 앞에 있는 for us의 us만 위 자리로 못 나가는 거고 to 부정사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은 거예요. 결국 to 부정사의 목적어는 사람이라도 it 자리로 옮겨져서 강조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육회 편리까지. 자, 그 다음에 that 구문 to도 구문으로 바꿀 수 없다. 잘 봐봐. 명백한, 운이 좋은, 확실한, 진실한, 분명한, 명백한. 뭐 진위 판단, 진짜냐 가짜냐 판단의 의미가 있는 그런 형용사, 진위 판단 형용사 대절만 나오고 for 목적어 to 부정사 안 된다. 그러니까 얘 상대적인 거야. 얘하고는 난이도 형용사와 상대적인 게 3번이야. 자, 네 번째 여러분, it is kind of you to say so. kind 친절도 하셔라 of you.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다 내 덕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처럼 사람의 성질머리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 kind, careless, considerate, 뭐 그죠? 그 다음에 honest, polite 이런 게 나오면 of를 쓰고 사람 주어 들어가지. 요게 여기 of 자리에 뭐 들어가면 안 돼? for 들어가면 안 돼. 얘는 of를 치잖아. 근데 of나 for나 의미는 없잖아요. 친절한, 공손한, 그 다음에 정직한 이런 것들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면 of를 쓴다. 사람의 성품 나타내는 거 arrogant, 거만한, 오만한, careless, 부주의한, 저 뒤에 fond, 좋아하는, naughty, 아주아주 장난꾸러기에, 그죠? 그래서 4번에 of를 쓰는 거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이성판단, 감성판단은 우리가 조동사 파트에서 should 동사 원형에 should 생략하는 형용사로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자, 오른쪽에 331쪽에 보시면 거기 331쪽에 보시면 전치사적 형용사라고 돼 있어. 자, 뒤에 써놓으세요. 이 near나 was나 like, unlike 뒤에는 명사명사구가 꼭 나와야 돼. 다시 말해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이래 되는 거야. worth 자리에 ding 나와야 돼. 보세요.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손 안에 있는 한 마리 새가 bush 덤불 속에 있는 두 마리 새의 가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손에 있는 하나가 낫지. 저기 내 손을 떠난 거 두 마리면 뭐하리? 이 뜻이라면. 그래서 worth, near 뒤에 보면은요 명사 꼭 나오죠. 안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수량이나 이런 것은 토익형이니까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봐봐요. 마지막에 별표 3개짜리 어미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짐. 제가 베스트 30에 넣고 여러분 단어 외우듯이 꼭 외워주라고 별표 3개 했던 거. 자, 체킹할게요. 우선 그래도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먼저 외워야 될 거 체킹해 드릴게요. 좌측에서 세 번째 considerable 상당한 빨리빨리 밑줄 쳐. considerate 사려 깊은 가장 최근에도 나왔어요. considerate thoughtful로 그다음 들어가서 credible 믿을만한 credulous 잘 속는 그 다음에 desirable 바람직한 desirous 바라는 원하는 그 다음에 economic 경제의 economical 절약하는 쭉 들어가서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ry 상상 속의 가공의 공상의 마지막 ingenuous 순진한 ingenious 유하고 아이의 차이죠.
U가 들어가면 순진한, I가 들어가면 영특한, 그죠? 솜씨 좋은. 오른쪽 갑니다. Luxurious, 사치스러운, Luxuriant, 풍성한. Regretful, 후회스러운, Regrettable, 유감스러운. 후회하는, Regretful, 후회하는, Regrettable, 유감스러운. 그 다음에 respectable, respectful, respective, 존경할 만한, 그 다음에 공손한, 각자의 각각의. 자,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연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34페이지에 2번, 다음과 의미가 같은 거. He's not so much a scholar as a writer. 그는 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작가이다. 그래서 be rather than A, 1번 아니고, 다음에 not a but B, 작가가 아니라 학자다. 2번에 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작가다 되어 있으니까 작가가 아니라 학자다는 아니죠. 3번에 less A than B, less 뒤에는 scholar가 들어가야죠. more B than A, 4번이 정답이네. 그죠? 여기 more B than A. 외워야 돼. 이게 있죠. 한 2, 3년에 한 번씩 퉁퉁 나옵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공부의 양을 한번 측정해볼까? 어차피 다 알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그 암기한 사람은 0.5초에 딱 찍고 기분 좋게 넘어가지만 저거 그냥 매번 외워야 되는데, 외웠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시험장에 가면 등 나와.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게 되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336쪽에 거기 6번 봐봐. 대어 워의 워가 복수잖아. 그럼 people 복수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 봐봐. 2번에 many a 하면 이거 단수명사 나와야 돼. people은 복수야. person이 단수지. 그 다음에 3번에 a great deal of, a great, a 하고 great 띄워야 되는데 붙었네. 띄워주세요. a great deal of 뒤에 복수명사 안 돼. deal은 양적 개념이야. a deal of 단수명사. 그럼 many a 단수명사. 1번 정답이죠. a great many 복수명사. 그러니까 many a 정리하면 되지. 이게 있으면 복수명사가 뒤에 나오면 되는데 이 녀석이 A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져와. 그럼 단수명사야. 그 다음에 얘가 앞에 나오고 형용사 이렇게 go, great 뭐 이런 거 나오고 many 나오고 그 다음에 many가 지배하는 거야. 복수.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다요.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까요? 15번 문제 보세요. Many musical, classical music fans. 많은 클래식 그러한 음악의 팬들은 requested additional tickets. 추가적인 티켓을 요구하였다. 그 콘서트에 대해서. 그죠? 뭐, 2박 3일 겨우겨우, 그죠? 비행기 타고 물 건너 바다 건너시어 콘서트 정에 갔는데 티켓이 없어 봐. 얼마나, 그죠? 부관하겠죠? 그러면 요구했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요구했지만 그러나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겠지. 그러면 people을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복수 형용사 복수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봐봐. 1번 단수 명사밖에 안 돼. 2번 될 수 있어. 3번은 명사 앞에 쓸 수 없어. 4번은 few가 거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지 못했다. 여러 명들이 그것들을 받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추가적인 티켓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은 그 티켓들을 거의 받지 못했다. 부정적으로 가야죠. 그래서 퓨와 리들이 부정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왔습니다.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340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어디로 갈까요? 자, 20번 문제. 어법상 틀린 거. It is imperative that. imperative가 이성판단 형용사야. 그죠? 필요하다. A graduate student, 대학원생이 학점을 평균 B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의 전공 분야에서. 그죠? 아유, 대학원생이 열심히 돈 내서 공부하는데 대학원생이 C, D 그러면 뭐 의미가 없겠죠. 적어도 아주 아주 고난이도의 공부를 하면서 최소한 B는 유지해줘야 나중에 대학원 졸업이 되니까. 그러면 유지해야만 한다. maintains가 아니라 should maintain. 3번, 2번이 틀렸죠? 20번에 2번이 틀렸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세요. 어미가 바뀌면서 의미가 바뀌는 형용사라고 해서
most great artist, 대부분의 위대한 작가들은 exceptionally, 특별히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어, 위대한 작가. 1번, sensitive, 민감한 사람이야. 두 번째, sensuous, 관능적인 사람이야. sensory, 감각의 사람이야. senseless, 그죠? 감각이 없는 사람이. 뭐야, 24번. 1번이지. 상당히 민감하고, 뭔가, 거기에, 예술작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덤덤하고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사물 하나 보더라도 거기에 상당히 센서티브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27번 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그는 머리가 둔하다기보다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Not so much ASB. 머리가 둔하다기보다는 교육받지 못했다. 잘 됐죠. 두 번째, 그가 배움을 갖기에 너무 늙은 것은 아니다. 그가 너무나 늙어서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not이 없다고 쳐봐. too old to learn은 너무나 늙어서 배울 수 없다인데 not이 붙었기 때문에 너무나 늙어서 배울 수 없지는 않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 맞아요? 자, 지금쯤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다. It's time you went to bed. It's time 가정법은 대절 속에 과거형 동사나 should 원형을 쓴다. 그죠? went 아니면 should go. 근데 should는 생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23번에 3번까지는 괜찮은데 그는 우리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regrettable, 방금 어미가 바뀌면서 의미가 바뀌는 형용사 regretful, 후회하는 regrettable, 유감스러운 그러면 regrettable이 맞아? regretful이 맞아? regretful, 4번이 틀렸죠. 그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그가 후회하고 있는 regretful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하나만 딱 써보면 이게 유감스러운 지금 얘가 들어가 있죠? 얘는 후회하는 그러니까 얘를 써줘야지 유감스러운 후회하는 결국 얘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형용사의 원리 잘 생각해봐요. 국어는 앞에서 쭉 그죠? 서포팅하는 관계가 많은데 영어는 명사 대 명사 앞뒤에 쓰일 수 있어. 그래서 한정 서술용법이 있고 서술용법 하나만 쓰이는 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 외워야 되고 관사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형용사의 특징 외워야 되고 어미가 바뀌는 형용사 외워야 되고 사람 주어 불가 형용사 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 다섯 여섯 개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면서 자잘한 원칙은 느끼고 실패하면서 단단해질 겁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부사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